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보냈던 방송의 의견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파 유튜브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아주 큰 채널들을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한때 정치계에서 몸을 담았던 아주 큰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생활할 때는 자기 이익이라는 것을 우선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익이 생계와 직접 연결할 때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할 의향도 있고 또 과거에 정치를 해왔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관계란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선관위를 향해서 포문을 여는 것은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또 미래 자신이 또 정치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의사를 가지신 분들 같으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고 또 우파 유튜브 채널들 가운데 목소리를 이 선거 문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드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 본능과 또 자신의 이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침묵하는 것이니까 의도적 침묵 또 의도적 무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현재 정치 인사들 가운데 침묵하는 것도 바로 자신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옳은 이야기는 옳은 것은 아니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솔직한 그런 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오늘 보라님이란 분이 부정선거에 침묵한 후보들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들이 원하는 대로 후보는 이미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철환님 같은 경우는 4.15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의 대선 유력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종으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 정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야말로 반드시 당선되어야 될 사람이 또 낙선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유력 그런 중진위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선거 무효소송에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시계나 시야라는 것이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 업계에 계속해서 활동해야 된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척을 져서 안 된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130여 건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제1차 재검표가 예상됐던 부산시 남구에 출마했던 이은주 후보도 결국은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재검표에 따르는 그런 부담감을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창창하게 정치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거부를 한 부분이고 대전시 중구에 출마했던 이은근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 의원 생활을 한번 해본 분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들어야 될 때 본인이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또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하나 경험한 것은 한국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소의 연구원도 계시고 법조인도 계시고 입만 열면 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발전, 국가 성장 이렇게 외치고 그동안 칼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웠지만 어제 경남대학 법대 명예교수인 윤 교수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죽은 법조인 사회가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죽은 전문가 사회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나라의 발전을 부르짖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법의 지배가 지배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하고 그다음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무슨 뭐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 뭐 민간 영역은 축소가 돼야 되고 이런 많은 주장 평생 뭐 30년 40년 정도 전문가로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작 소위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의 무결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언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주장을 하고 이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한테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간여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또 자식들한테는 실상을 보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물론 사람이 이중적이지만 너무나 이중적인 거죠. 그런 게 사회 전체에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사회가 비겁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경제학자들은 공유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Tragedy of Commons라는 예를 들면 목초지가 있으면은 목초지의 소유권이 명확할 때는 그냥 목토리를 남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초지가 공동재산이다, 공유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공짜니까 그냥 다 약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소위 공유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그동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행동, 공동책임 이렇게 하면 그게 공산화된 사회로 가는 거죠. 남획과 남벌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 사회가 4.15 총선 이후에 침묵하는 그런 전문가나 지식인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내한테 크게 덕은 되지 않고 내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입을 다 다무는 거죠. 갑도 입을 다물고 을도 입을 다물고 병도 입을 다물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나 공유의 비극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그 세력들은 한 사람씩 각계 객발을 시키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류 언론을 침묵시키고 그 다음에 법조인을 침묵시키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침묵시키고 그 다음 교수들을 침묵시키고 하나씩 허물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아우성 치는 사람은 많지만 많더라도 너무나 허약하게 그냥 전체주의나 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장악당할 수 있는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냥 집권한 것도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은 것도 각계격파한 거니까 하나하나씩 시민들은 좀 열애와 하더라도 지식인이나 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공유의 비극 문제를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자기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학사에서 뭐 성명산장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나라가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뭐 달나라로 가든 관계없다는 것이죠. 지난 30년, 40년 자유사회 구현을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거죠. 물론 실망감도 따르지만 뭐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뭐 정의를 위해서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은 입을 다 다물수록 젊은 청년들이 왜 이런 불의에 한가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감이 좀 투철하고 이 공유의 비극 문제를 좀 극복한 아주 소수 사람들만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유튜브도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엄청난 탄압이 있지 않습니까? 송출도 제한이 되고 구독자 수 증가도 억제를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개인적 자원에서 뭐 무슨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항의를 하더라도 정말 사회에 굵직굵직한 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그런 무관심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남획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들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뭐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이 해결해 주면은 130여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딱 한 사람만 그냥 목소리를 높이자. 그 사람만 그냥 완전히 집중 폭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앞 사람이 그냥 넘어지면 다음에 잘 되면 그냥 수학 거두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나라를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엄선돼서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특별한 것을 원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비겁한 사회인 거죠. 그 비겁한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고 조직도 그런 거죠. 뭐 옳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다 이익만 쫓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누구 이야기했지만 그 이익만 쫓으면 외침이 있을 때 총을 들겠습니까? 극단적인 형태로. 그런 사회를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참 크게 잘못됐어요.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황교안 후보, 물론 황교안 후보가 정치적 뭐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고 황교안 후보는 그냥 정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을 그렇게 그냥 난타를 했으니까. 다른 11명의 후보들은 다 입을 다문 거 아닙니까? 좀 배웠다는 후보들도 다 입을 다문 거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참, 그래도 저희들이 젊은 날에는 참 정의감도 있었고, 어떻든 사회를 올곧게 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참 그런 대일에 섰던 586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걸 보면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엊그제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세월을 산 사람들 너무나 절절히 느끼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얼마나 천대를 받는다는 걸 꼭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우치고 알아야 되냐. 다른 나라 사례보면 눈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가는 게.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어디로 갈지 이 나라가.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당신들 다시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건데 당신들이 이렇게 망치는 것을 당신들이 모르면 그냥 지력이 부족한 거고 알고서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저는 꿋꿋하게 이렇게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